자, 5번 갑시다. 가끔 세상이 멈춰버린 듯 당신이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 그럴 때 있죠. 이제 갑자기 세상이 다 멈춰버리고, 이럴 때는 뭐 앞에 엄청난 내 이상형을 발견했을 때, 그죠? 그 사람 얼굴만 딱 보이고 주변은 그냥 뿌얘지는 거, 이런 거 있나요? 저는 그런 경험이 없는데,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가끔 세상이 멈춰버린 듯 당신이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때는 뭐가 어떻단 얘기야? 뭔가가 있단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there is, there are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뭐가 있단 얘기죠?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그죠? 야, 그런 순간들 있잖아. 시작. 가끔부터 가네요. Sometimes. 부사. 가끔 먼저 때려주고, 그 다음에 주어동사. Sometimes. 그 다음에 there are moments. 그죠? 여기는요, 사실은 moments 써도 되고, the moments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those moments라고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Those, there are those moments. 그죠? 그 다음에 이 순간인데 어떤 순간이죠? 당신이 어쩌고저쩌고 하게 느끼는 순간이지. 줄이면 당신이 느끼는 순간이야. 그 순간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걸 느끼는데 그 순간에 느끼는 거예요? 이런 거가 이제 중요하다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한글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로 접수가 되시면 좋은 거고,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이거 이래서 영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국어로 설명해도 상황 파악을 못 하잖아. 다시 한번. 어떤 순간들이 있죠, 그죠? 그 순간에 당신이 어쩌고저쩌고 하게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순간을 당신이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순간에 당신이 어쩌고저쩌고 느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와야 된다? 그 순간에 또는 그때. 그래서 when이 오겠죠. 됐죠? 그리고 시간이니까 그 순간에 할 때 에는요, in이나 이렇게 at으로 써요. 그러니까 in the moment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at the moment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순간인데 그 순간에 그러면은 at which 또는 in which 이렇게 쓰셔도 좋다. 그죠? 뭐 in which가 좀 낫겠네요. 그죠? in the moment, at the moment, at the moment, at이 좀 낫겠어요. 그죠? 그래서 there are moments at which 이렇게 가셔도 좋다. 한마디로 하면은 그때 when 됐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졌다고? 당신이 느껴요. You feel, 됐죠? 뭐라고 느낄까요? 세상이 멈춰버렸다. 또 주어동사 또 있지. 세상이 멈춰버렸다고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또 대시 오는 거예요. 세상이 멈춰버렸다. The world가 has stopped. 그죠? 이 has stopped를 쓴 이유는요, 과거에 멈췄다 이거 아니죠, 그죠? 과거에 멈춰서 지금 이 순간 스탑된 거잖아.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같이 얘기하는 게 제일 좋아서 has stopped라고 쓴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완성해 봅시다. 자, 한번 언제? 가끔부터 시작. Sometimes, 그죠? 뭐가 어째요? There are moments. There are those moments. 근데 그때 when 뭐가 어째요? You feel 뭐라고? That 뭐가? The world has stopped. 되셨나요? 네, 다시 한번. Sometimes 시작. Sometimes there are moments when you feel that the world has stopped. 이렇게 가요. 어렵죠? 자, 그런 내용으로 한번 해봤고요. 뭐 여러 번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런 표현도 좋지만, 여기 아래 써놓은 것처럼 when you feel 다음에요, 대절을 목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되지만 feel the world, 느껴요, 뭐를? 세상을 느끼잖아. 목적으로 그냥 세상을 느낀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 뭐 하고 있어요? 멈춰가고 있잖아. 그래서 stopping 이렇게 가셔도 괜찮아요. When you there are some moments when you feel the world stopping, 또는 stopped도 괜찮아요. 이게 멈춤을 당한 거지. stopped도 좋고. stopping은 막 멈추고 있는 거를 느끼는 거고, stopped는요 수동태야. 그래서 저지당했다. 그래서 중지당했다. 그죠? 그래서 stopped를 쓰셔도 좋아요. 그래서 when you there are some moments, 뭐 some도 좋겠네 여기. 그죠? There are some moments when you feel the world, 세상을 느껴요. 어떻게 된 걸? stopping 또는 stopped. 그죠? ing나 pp형. 이건 뭐 오형식으로 보셔도 좋죠.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like를 집어넣으셔 갖고 멈추고 있는 것처럼 느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멈춰진 것처럼 느낀다, 우리말이랑 똑같이 세상이 멈추는 것처럼. stopped는
멈춰진 것처럼. 우리말이랑도 이거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5형식으로 쓰셔도 좋고, like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여기 이제 전치사구가 되기 때문에 부사죠. 그래서 없는 걸로 치면은 이건 3형식으로 보는데, 뭐 5형식, 3형식 뭐 중요하겠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것도 하나 좀 챙겨두세요. 되셨나요? 자, 같이 한번 두 가지로 한번 읽어볼게요. Sometimes, 뭐가? There are some moments when, 그때, you feel that, 뭐가 어쨌다고? The world has stopped. Sometimes there are some moments when you feel the world has stopped. 대생략해가지고. 아이고. 됐죠?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이걸로도 한번 볼까요? Stopping으로. 시작. Sometimes there are some moments when you feel the world. World가 뭐예요? Stopping 또는 stopped. 됐죠? 5형식. 기억나시죠? 5형식. 벌써 까먹으면 안 돼. 그죠? 세상을 느껴. 근데 그 세상이 멈추는 거. 그죠? 그래서 the world, feel the world, stopping. Feel the world, stopped. 그죠? 이런 식으로 5형식처럼 표현할 수도 있다. 됐죠? 5번까지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은 생략. 그 다음에 이제 8번으로 넘어갑시다. 8번. 잘 따라오고 계시죠? 8번. 8번은요. 내가 우리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는 이유는요. 그가 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인데.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사실 쓴 건데, 제가 아버지한테 불효자예요. 그래서 할 말이 없어요. 뭐, 이거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참 부끄럽습니다.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너무 잘못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참 외로울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저도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아직 장가도 못 갔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게 되면 아버지가 될 텐데,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 특히나 더 외로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그 돈 벌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고, 어떤 분들은 뭐 새벽에 출근해갖고 밤늦게 돌아오시는 분들 되게 많죠. 그래서 굉장히 이 근로 조건, 노동 조건이 안 좋은, 열악한 상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걸 좋게 표현하면 되게 근면 성실하고, 그죠? 부지런한 거고, 책임감 있는 거고, 이러지만 사실상 사회가 그러면 안 되죠.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야지. 아빠가 무슨 뭐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이렇게 살갑게 지낼 수 있는 시간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도 좀 거리가 생기고, 그죠? 네, 그래서 아버지가 좀 외로운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시는 모든 아버님들한테 이 문장을 바치겠습니다. 보시고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내가 우리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는 이유는 여기까지 주어져, 그죠? 그 다음에 그가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많이 쓰이는 어떤 그 부분이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 같아. 한마디로 뭐가? 그 이유는, 그죠? 그 이유는, 그죠? The reason. 그죠? 어떤 이유예요? 내가 아버지를 존경하잖아, 그죠? 내가 아버지를 왜 존경하는지 그 이유,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the reason why 가요. 그 다음에 why 대신에 또 뭘 쓸 수 있다? for which 쓸 수도 있고, 물론 that을 써도 된다 그랬죠. 근데 허접하긴 하지만 that을 써도 뭐 큰 무리는 없어요. 그러나 이왕이면 정확하게 써줘야지. 배웠으면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the reason why, the reason for which 됐죠? 또 the reason that 해도 뭐 큰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어쩐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거지, 그죠? 시작. The reason why I admire. 그죠? 존경하다는 말, admire 이런 거 좋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respect라는 단어도 아실 텐데, respect라는 단어도 존경하다는 뜻으로 좀 쓰이지만 약간 좀 달라요. admire는 뭐냐면 정말로 오 대단하세요. 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respect한다고 하진 않아요. admire한다고, 정말로 존경하는 거라고. 근데 respect란 말은요, 사실은 respect 두 가지가 합쳐진 말이에요. re는 다시야, again. spect는 뭐예요? 보다란 뜻이거든. 그래서 prospect 그럼 뭐야? prospect. pro는 앞쪽이거든요. pro 앞쪽이야. 그래서 앞을 내다보다. 그래서 전망 이런 뜻이 있죠. 그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inspect란 단어도 있겠네요. 그죠? spect는 보다라 그랬잖아. 그래서 inspect 하면 안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안을 보는 거야. 그래서 조사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spect라는 단어와 re가 붙었으니까 이제 뭐야? 이건 다시 보는 거야. 그럼 다시 보다가 왜 존경하다가 됐을까요? 그렇지. 무시하지 않고 다시 봐 주는 거야. 그냥 보고선 지나가 버리면은 그건 무시하는 거지. 봐 놓고 갔다가 다시 오면 이게 뭐예요? 존중하는 거예요. 그 존재를 존중해 주는 거라고. 그래서 respect는 존중에 가까워요. I respect you 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교수님이 여러분한테 I respect you, I respect what you are talking about, I respect your standpoint 이런 식으로 써요. 교수님이 여러분 존경한다는 얘기 아니라고. 그래서 그건 존중한다. 존중이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에는 admire가 좋다. 아시겠어요? 야, 너 내 말 무시하지 마. 이 얘기는 뭐라 그래요? Don't ignore, okay, my words.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ignore, 무시하다도 되지만, respect, please respect my words.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내 말을 다시 좀 들여다봐. 무시하지 말고. 이런 뜻. 아시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admire가 여기서 좀 더 좋아요. 누구를 admire 할까? My father를 admire 하죠. 그죠? 어떻게 해요? 가장이라고 했으니까. most. 물론 뭐 the most 쓰는 경우가 최상급이지만 부사로 쓸 때는 이제 그냥 most로 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냥 most로 한번 써봤어요. 여기까지 주어만 한번 해볼까요? 시작! The reason why I admire my father most. The reason why I admire my father most. 됐죠?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일상에서 진짜 많이 쓰죠? The reason why,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이유? The reason why I study English. I study English. 이것만 만들어내면 돼요. The reason why I would like to buy a new apartment. 내가 새로운 아파트를 사고 싶어 하는 이유. The reason why I would like to live here. 내가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 이유. The reason why I would like to send her a letter. 내가 그녀한테 편지를 보내고 싶은 이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이 쓰이니까. 틀을 딱 알아두세요. The reason why.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장 하나 쓰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는 이유는요. 그 다음에 그가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기 때문이다 그랬으니까요. is because 이렇게 들어오죠. is that 해도 괜찮아요. because는 이제 나중에 부사절 가서 공부하겠지만 대수로 그냥 써도요. 뭐 어차피 뒤에 나오는 주어동사 있으니까 앞에 then 붙여주면은 적절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is because, 그래서 the reason why is because 이런 틀로 좀 알아두시면요. 회화에서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주어동사 와가지고요. 하는 거예요. 그가 어쨌기 때문이다? 희생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he sacrificed. 뭐를요? 자신을. 자기 자신이니까 himself. 남자니까 himself 써야죠. 그죠? 그 다음에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랬으니까 for me. 되셨나요? 자, 이렇게 들어가는 문장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표현이니까 딱 알아두시고 the reason why 다음에 뭐가 왔어? 하나의 문장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완벽한 처리야. 나는 우리 아버지를 가장 존경한다. 그죠? 하나, 문장 하나 넣어놓고요. is because, 틀이에요. is because. 다음에 또 하나의 문장이 또 들어갔지. 그지? 그죠? the reason why 문장 is because 문장. 이렇게 가요. 그래서 뭐가 뭐뭐 하는 이유는 뭐가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the reason why I would like to send her letter is because I want to let her that I love her. 내가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어하는 그 이유는요.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는 걸 그녀가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많이 쓴다. The reason why I study English is because I'm planning to study abroad. 그죠? 내가 영어를 공부하는 그 이유는요. is because I wanna study abroad. 내가 I'm planning to study abroad. 내가 외국에서 공부할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8번까지 해봤고요. 여러분, 다음 파일에서 또 몇 문제 더 풀어볼게요.